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자, 2018년에 인수한 1회 모의고사 복동이 채널을 시작합니다. 이번 문제는요, 좀 어렵긴 했지만 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한번 정도 사례 공법 행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민법 100조 1항 단서 유출적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그거 외에 착오라든가 사기 강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표시 처리 시점에 관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판례를 정확히 쓰면서 사부수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답안지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쟁점영에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많이 써주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호 붙여주는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글씨가 글씨 때문에 불리기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고시 글씨체를 좀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요. 이 자음모음에서 글자를 좀 크게 쓰는 스타일이 있어요.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글씨가 좀 엉켜있는데 물론 교수님들은 글씨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자음은 좀 크게 쓰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례 공부의 하자가 후행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썼네요. 이걸 먼저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걸 만약에 먼저 쓴다면 이제 역순으로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후행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는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순으로 가면 여기 아니라 순으로 가면 각 행위의 법적 성립을 먼저 검토하고 하자가 있는지 보고 있다면 후행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이것이 논리는 맞죠. 논리를 역으로 뒤집을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 경우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초안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라고 했죠. 이때 사례 공법 행위의 성질이 뭔지 여기서는 이제 전형권 신청인데 그리고 후행 행위 처분의 성질이 뭔지 이거 먼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사전 제출이 단순 동기 행위에 불과하다면 사례 공법 행위 중 단순 동기에 불과하다면 얘한테 사례 공법 행위 하자가 있더라도 후행 처분에 영향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전 제출이라든가 전형서 제출이라든가 이런 사례 공법 행위가 의미가 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사례 공법 행위가 후행 처분을 위한 단순 동기에 불과하다면 그 하자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요, 이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건 법적 성질이었습니다. 사례 공법 행위는 대부분 행위요건적 공법 행위에 나오고 후행 처분은 쌍방향 행정 행위에 나온다고 했죠. 그걸 왜 쓰는지 알아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 공법 행위가 후행 처분을 위한 단순 동기에 불과하다면 더 이상 논의는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 공법 행위가 사례 행위가 행위 요건적 공법 행위일 때 뒤에 처분은 뭐가 된다? 쌍방적 행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쌍방적 행정 행위는 상대방의 신청 동의를 요구하게 돼 있죠. 따라서 상대방의 신청 등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러면 후행 처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 자체가 좀 깨져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기다 썼네요. 여기다 오히려 행위 요건적 공법 행위라는 단어를 썼어요. 좋습니다. 사례 공법에 하자가 후행 처분에 미치는 영향 이때 면직 처분은 행위 요건적 사정원 제출에 따른 면직 처분의 요건이 되는 바 행위 요건적 공법에 해야 된다. 뭐 여기다 써도 좋습니다. 조문이 만약에 있다면 조문 써주는데 산에서는 조문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내용이긴 했지만 조문이 있다면 조문까지 써줍니다. 뭐 여기는 좀 없긴 하죠. 자, 그 다음 한번 봅니다. 사직원의 하자에 따른 면직처분의 효력이 문제된다. 일단 이걸 먼저 이렇게 써줬어요. 상관없습니다. 학살보다 중요한 건 판례를 써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법적 성질을 놓친 게 조금 안타깝고요. 이렇게 제목은 정확히 들어가줘야 됩니다. 민법 100조 1항 단서 준용 여부 이렇게 쟁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칙 규정이 없다. 이건 거의 이제 해석의 수준인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조금 자음을 좀 크게 쓴다면 좀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학서를 쓰고 판례 부정서를 취하고 있다는 결론 정확히 써줬습니다. 잘했네요. 소개를 이렇게 포석을 좀 풍부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잘 썼네요.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 자, 문제는 뭐냐면 민법 527조
7조. 이게 이제 조문이 나왔단 말이죠. 제가 지워버리려고 했었는데 이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민법 527조.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민법, 계약에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는 건 이건 거래안전을 위한 조항입니다. 민법 527조가 우리 공법에 준용될 수 있을 것인가? 명시적인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준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걸 추가해 주세요. 이거 꼭 추가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최신 판례가 있어서 그래요. 이 판례를 추가해 주세요. 판례 번호 적겠습니다. 2013도 7025. 이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는 뭐라고 썼냐면 첫 번째 명문으로 금지하거나 또는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처분시까지 일정한 처분시까지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하다고 썼어요.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판례가 명시적으로 민법 527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아니 명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판례 이런 논거에 따르면 결국 뭐가 돼요? 판례 논거에 따르면 민법 527조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는 이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박진성 교수님 책에도 보면 이 판례를 소개하면서 사법관계에서는 이런 청약의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지만 공법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정확히 알아두세요. 특히 이 판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이 판례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그 시행인가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시행인가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자 지정을 하는데 이런 사업자 지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사업인정하고 유사한데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요. 사업자 지정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동의했던 걸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자, 알아두세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법관계하고의 차이점이야죠. 그러니까 민법 107조 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민법 527조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이 규정도 준용되지 않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판례가 2편은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사법관계와 다르게 처음시까지 자유롭게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오히려 답안에서 쓸 때 민법 제 527조 이게 준용될 수 있느냐? 일단 여기는 계약관계에서의 청약의 철회를 제한시키고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계약관계도 아니죠. 일단 계약관계도 아닐 뿐더러 어떤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도 방금 봤던 것처럼 사법관계와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결국 준용되지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써주면서 방금 봤던 이 2013도 7025 이 판례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이 판례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만약에요 이게 시험으로 다시 한번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이 판례 때문에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게 2014년 판례예요. 그렇게 오래 지난 판례가 아니죠.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법관계에서는요 민법 527조처럼 청약 의사표시는 도달하면 함부로 철회하지 못합니다. 의사표시는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지만 사내 공법행위에서는 처분시까지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이런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결국 민법 52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해지는 겁니다. 자,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따라서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철회가 됐다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쌍방적 행정행위에서 상대방의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같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제대로 잡아놓은 답안지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세 번째는 판례를 정확하게 써줘야죠. 판례 언급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판례는 언제까지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 의원 면적 시까지, 즉 처분시까지만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이미 나온 다음에 처분이 나온 다음에는 우리 판례 태도에 따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처분이 나오면 더 이상 의사표시 취소 처리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처분 그 자체를 다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잘 썼어요. 민법 527조 이거는 최근 판례만 쓰면 되겠습니다. 신고의 법적 성질이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부서 한건 아주 좋습니다.
설문의 내용 가지고 조문까지 해서 좀 정확하게 적어주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자, 학설 좀 내려가고 판례를 분명하게, 판례를 보통 한 세 줄 정도는 써주려고 노력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신고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에 관해서 판례는 일반적 건축 신고와 달리 이런 개발행위 허가 의제된 건축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 바 있다. 왜 받는지 논거도 생각나면 나중에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사례 경우 건축법 시설주의 1항 제1항 제1항 2호는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고 있죠. 정확하게 써주세요. 몇 톤지. 물론 1, 2호 다 이제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고 있는데 쭉 내려와서 공익적 요소가 있다. 개발행위가 조문 정확하게 써주세요. 58조 1항 4호죠.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법유행자 행정행위고,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는 준법유행자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된다. 이게 이제 처분자라고 쓴 것 같긴 한데 처분 개념으로 써주세요. 권리금의 시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정확히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설문3에서는 이제 집중유예 관련된 내용인데 의대제도 일반론을 썼네요. 좋습니다. 관련된 판례는 정확히 적어줘야 돼요. 절차집중 부정하지만 실질적 부정해서 의대된 인허가 요건을 못 갖췄을 때 주된 건축신고로 반려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정확히 적어주면 되겠죠. 일탈남용, 반려의 일탈남용보다는 물론 뭐 그렇게 써도 막 아주 틀린 건 아니긴 한데 기본적으로 신고에 따른 수리는 모두 다 기속행위로 보죠. 다만 납골당 설치 신고와 관련해서만 기속 재량으로 본 판례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굳이 만약에 위법성 자체를 따진다면 개발행위와 허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거부 사유가 일탈남용이 있는지 그 부분 위주로 좀 써줘야 되겠어요. 결국은 비례원칙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쟁송 대상, 여기는 너무 적게 썼는데 관련 판례 정확히 적어주세요. 실체성을 부정해서 주된 인허가에 대한 소송에서 의제된 인허가 거부 자체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의제된 인허가는 별도로 다툴 수 없다. 그 정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들여쓰기 이 정도 하니까 딱 좋네요. 날짜 같은 거 써준 것도 좋고요. 민법 백조조이랑 단서가 준용되는지, 후행에 미치는 효력, 쟁점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준 거 아주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포맷은 두 가지입니다. 로마자 1번에서 중요한 쟁점을 빼서 미리 검토해 주든가, 아니면 곧바로 들어가면서 그 논리에 맞게 써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장이 담보하면서 제목을 옆에다 달아주는 거 좋습니다. 채점하는 사람 보기 좋게. 이 답안지의 좋은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베 사정관 제출은 자신의 진정 의사가 아니었다. 즉, 비진의 의사 표시였다는 주장에 해당되고, 뭐예요? 주장 자체를 법리적으로 해석하면서 가베 이런 첫 번째 주장은 결국 비진이라는 것으로서 민법 107조 1항 단서를 주장하는 것에 해당되는 바, 그걸 써줬죠, 지금. 상대방이 만약에 알았다면 민법 107조 1항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지금 설문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잘 썼어요. 학설, 판례. 판례 한 줄로 쓰는 게 눈에 확 띄네요. 관련된 판례도 한 이렇게 네 줄 정도 좋습니다. 아주 답안지가 깔끔한 느낌을 주네요. 여군 사건 오디션에 나왔죠. 조건부 의사 표시로 본 바 있고 비진의 의사 표시로 보더라도 준용되지 않는다는 거. 성질상 준용되지 않는다는 거. 아주 퍼펙트하게 썼어요. 참고할 게 아주 많게 그렇게 잘 썼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 판례가 부각되게 이렇게 쓰는 것도 연습을 좀 하세요. 그리고 판례를 한 세네 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적어주니까 보기가 참 좋네요. 뭘 쓰는지 확실하게 눈에 보여서. 두 번째 주장과 관련해서 그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쭉 쓰고 있습니다. 자, 하였으면 세 번째 주장까지 한꺼번에 썼네요. 학설 썼고 미치는 영향을 여기다 썼네요. 하자가 미치는 영향. 물론 이런 것들을 미리 빼가지고 두 번째 목차에서 써주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민법 527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건 조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거예요. 자, 뭐 이 부분도 잘 썼어요. 만약에 취소 처리가 된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세 번째 주장과 관련해서는 시점 한계를 넘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판례 보면 신청이 없으면 불가하고 내려온 허가는 무효이며 강박. 강박과 관련된 판례도 안다면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판례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사기 강박은요. 민법 110조죠. 민법 110조는 취소 사유입니다. 그렇지만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 자유를 박탈시키면요. 그때는 무효가 돼요. 왜냐면 의사 무능력이 됐다면 강박이 너무 심해서 의사 무능력이 되면 그때는 그냥 무효 사유가 돼요. 이 판례도 알아두세요. 자, 민법 110조 사기 강박. 이 중에서 이 강박. 강박은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예요. 다만 이 강박이 극심해서 의사 자유를 박탈시킬 정도가 됐다면 그때는 의사 무능력이 되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그냥 무효 사유 같아요. 판례가 이것도 설치했으니까 알아두세요. 예를 들면 강박이라는 게 심리적 압박을 가는 건데 만약에 막 총을 머리에다 대고 빨리 사인해. 그러면 그때는 그냥 무효가 돼버려요. 그때는. 자,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판례가 직접 썼던 내용이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를 정확하게 써주고 제가 아까 적어드렸던 그 판례 2014년 그 판례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답안지 봅니다. 첫 번째 주장의 당부. 여기도 이제 제목 잘 적었네요. 앞에 답안지처럼 상당히 좋네요. 아, 이거 방금 한 거죠. 자, 그 정도 보고 제 2문의 2 한번 봅니다. 건축신고 관련해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사례공법인으로서의 신고인지 이건 이제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의 대신 적는 거예요. 의 대신. 의의를 쓰는 대신 개념에 맞게 포섭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수들이 이제 쓰는 방식이에요. 개념에 맞게 특히 조문까지 넣고 인허가 어제 건축신고인지 조문에 따라서 포섭하고 좋습니다. 사례공법의 신고 그 중에서 인허가 어제 신고 그런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논리 흐름이 상당히 좋죠. 다만 여기서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와 관련해서 자원과 수요의 구별 기준은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때문에 17년 8월에 나왔던 법제처 신고제일 합리화 방안을 써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게 17년 법제처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이 이게 발표가 돼서 입법적으로 사실 해결이 끝난 걸로 봐야 돼요. 의간통이 아니면 의, 수리 의무 규정이 있다든가 간, 간주 규정이 있다든가 통, 수리 통지 규정이 있다든가 올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그 벌채, 임목벌채가 라는 사례임 거기 보면 통지 규정도 들어가 있었죠. 거기. 이 규정이 아니면 자원으로 보고 이 규정이 있으면 수리가 필요한 식으로 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입법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신고제도가 다시 한번 나오면 법제처 이 수리와 관련해서 법제처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맞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대표적인 농민복지법이라든가 웬만한 법들에 지금 반영이 거의 돼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따라서 여기는 논리도 좋고 다 좋았는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와 관련해서 이 학설 논의 제가 이거 드리긴 했지만 전영근 교수님 사례집에 나와있는 학설 논의인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구별기준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을 써주면서 인허가제 건축신고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상당히 잘 썼어요. 가만히서 생각하네. 의제대는 국토법에서 공익가능성 고려할 때 실제 집중 부정의 논리선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본다. 뭐 좋습니다. 아주 우수하네요. 답안지가. 4호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요. 아주 답안지 잘 쓰네요. 대상적격에서 취소의 대상적격 19조 2조 1항 1호 처분 개념 간단히 쓰고 수리급의 처분서 중법률행 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처분에 해당되고 따라서 국민의 권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처분이 되는 거죠. 마지막 포선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개념에 맞게 잘 써줬네요. 제목을 굉장히 잘 달았죠. 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쓰고 정신형 원제 옆에다가 써줬어요. 학설은 한 두 줄 쓰고 판례 위주로 해서 네 줄. 아주 좋은 구도예요. 학설은 한 두어 줄 간단히 쓰고 판례 쓰고 대신 생각던 데부터 시작해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산에 대한 어떤 이해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여기 산의 경우는 실체 추방 그쪽 될 뿐, 뭐 절차만 긍정될 뿐 실체는 부정되는 바, 그 다음에 이거 풀어쓴 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어제 상담하면서도 이거 지적 많이 했었는데 설문에 맞게 포섭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의제되는 11조 5항 3호에서 의제되는 국토 56조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인 58조 1항 4호 토지용 실태 유일한 통로가 막힌다는 이유로, 즉 의제되는 인허가인 개발행위허가의 요건 미비로 주된 실체 요건이고, 그래서 주된 건축심으로 발의하는 것은 실체 집중이 부정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걸 써주는 겁니다. 지금 아주 훌륭해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세요. 왜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직접 사업에서 하지 못하고 일반만 딱 쓰고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죠. 실제 집중 부정에 따르면 사안이 어떻게 대입이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써주는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쟁송 대상입니다. 학설 그렇게 많이 쓸 필요 없어요. 판례만 정확히 쓰고 판례에 따라서 사안포섭 하세요. 자, 판례에 따라서 사안포섭 하는 게 좋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거부는 별도로 다툴 수 없고, 주된 건축신고 발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 거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이럴 때는 17조 행정청의 소송 참가를 신청하는 것이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한두 단어 참가해주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되는 겁니다. 아주 잘 썼네요. 좋습니다. 글씨 깔끔하게 썼네요. 여기는 사정은 제초부터 썼네요. 의회면제처분의 법적성질. 양자의 관계에 따라서 얘가 단순 동기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단순 동기가 아니라 행위요건이 공포의 행위고 행위의 요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쌍방자 행정행위가 되는 거고, 따라서 얘의 하자가 생기면 얘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영향이 어떤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행위의 법적성질, 행위요건이 공포행위, 처분은 쌍방자 행정행위. 그랬을 때 사인의 공법행위에 하자가 있는지, 어떤 하자가 있는지, 통칙이 없어서 민법이 준용된다. 그랬을 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논리 흐름을, 논리와 맥락을 잡는 게 수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차가 상당히 좋네요. 희롱유 아주 좋습니다. 잘 잡았어요.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주장. 목차를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으니까 상당히 좋네요. 이 무효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쭉 잘 썼어요. 판례도 굉장히 이해도 높게 썼습니다. 특히 실익을 써준 것도 상당히 좋네요. 통칙이 없어서 민법규정 유출 적용돼야 되는데 서로 성격이 다른 부분까지 유출 적용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철회 관련해서는 민법 527조 이거는요 누구나 다들 지금 놓쳤는데 이거 관련해서 2013년 이 판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법관계와 다르게 공법관계에서는 처분 당시까지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취소 처리할 수 있다는 이 판례를 정확히 알아두십니다. 사법관계와 공법관계가 지금 다르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이 부분만 수정하면 완벽한 답안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기 방법이란 취소권 행사. 강의 시간에 얘기한 게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었네요. 제가 시적관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시적관계 그대로 집어넣었네요. 아주 좋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봤다는 거죠. 관련된 판례를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답안지가 아주 고수의 풍모가 보이네요. 시적관계 관련해서 설문 내용, 판례, 설문 내용,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버무리는 거, 이게 포섭의 삼박자라고 했죠. 뭐 소별도 철회 민법 527조와 관련된 내용만 수정이 된다면 퍼펙트한 답안지가 돼 보입니다. 의제 부분도 상당히 좋고요. 자, 목차도 좋죠. A가 비구청의 수리거부를 취소로 다툴 수 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사례 공법행위 관련해서 쭉 썼는데 판례 써준 것도 좋고요. 법제처 기준으로 썼네요. 법제처 기준을 좀 앞으로 빼서 구별기준이나 목차를 좀 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원과 소유의 구별기준을 써주는 거. 법제처 이거 꼭 써줘야 돼요.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반영되어 있는 내용으로 낸 건 아닌데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반영된 걸로 나올 겁니다. 법제처가 썼던 것처럼 수리를 요하는을 한글세대에 맞게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이 표현이 더 좋아 보인다. 수리를 요한다는 것보다 수리가 필요하다는 표현이 훨씬 좋아 보인다. 그랬더니 여기 그렇게 딱 썼네요. 강의 시간에 들은 것들을 직각적으로 반영시킨 답안지 아주 좋습니다. 다만요.
선수 인정 뭐 좋습니다. 다만 여기도 지금 언급을 해줬는데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를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그 판례 있죠. 개발행위가 의뢰되는 건축신고와 관련해서 판례를 좀 더 명확하게 적어주고 신고가 나올 때는 신청권 같은 건 쓸 필요 없습니다. 신고와 신청권은 달라요.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신고는요. 상대방의 수동적인 도달만하면 사실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래 신고의 원칙이에요. 신청은 일정한 처분을 적극적 처분을 요구하는 게 신청이고 신고는 수동적 행위밖에 없어요. 행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신고에서는 신청권에 관한 논의를 쓰면 안 됩니다. 검처분 성립 요건 신청권이 필요한지 이것도 쓰면 안 돼요. 신고에서는. 원래 신고는 그런 게 필요 없는 특수한 형태로 나온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쟁송 대상. 자, 여기는 논리가 조금 이상하게 되네요. 실체 집중을 부정하면 실체 집중을 부정한다는 것이 의제되는 실체 요건을 별도 심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실체 집중이 돼서 별도 심사를 한다면 실제 하는 걸로 실제성을 긍정하는 논리로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소설이지만 소설인데 소개는 해주세요. 판례 근거로 가려면 실체 집중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논리가 지금 반대예요. 나머지는 거의 뭐 언급할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답안이네요. 참고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논리만 조금 보강하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답안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논리를 잡은 답안지, 특히 판례를 강조하는 답안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자기만의 최고 답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복등 채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